나오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? 경찰들아, 경찰. 야,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? 아마 나 SBS에서 나 출연을 하고 올 거야. 세상에 이런 일. 아니, 제가 첫 번도 받아보고, 두 번도 받아보고, 세 번째 받아봤는데, 이야,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. 그래서 이걸 보고서, 이야,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드디어 뭔 역사를 하시겠구나. 아멘! 아니, 사람이 경찰서에 세 번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, 아유, 막 징글징글할 것 아니오. 저 인간 또 왔다고. 야, 제가 또 경찰서 내가 무슨 저기 박원순 그거 고소당해서 간 거잖아요. 그 이승만 광장에서. 그런데 종로 경찰서 앞에서 그제 막 그냥 내립다 질러버렸잖아요. 경찰이 두 번이나 와서 방송했잖아요. 나 내가 할 때 외칠 때 아주 시작 다 때려 잡는 소리만 했잖아요. 어? 아, 했어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. 그러면 내가 더 나가 나타나면 나를 때려 잡을 것 아니오. 그렇잖아요. 경찰들을 막 조용히 어디서 시키는 더 살실 채 시비. 그랬는데 난 이 말씀 인자와 긍휼로 주님이 관을 씌워 주신다. 여러분 아마 여기 조사 받으러 간 분 여기. 저기도 어? 상근아재 노셨는 성 뭐지? 상진아재 노셨는데 여러분 기본 2시간 이상입니다. 맞아요. 저는 딱 30분 만에 나와요. 아니 경찰들이 막 내가 가니까 내가 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? 너무 심하니까 제발 어? 이거 방송 다 고소한다고 막 그냥 어? 막 고발한다고 막 그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냐고 예배를 드리셔야지 왜 그러냐고 막 난리를 지었잖아. 여러분 다 증인인데.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요놈 잘 걸렸다. 응? 그래서 나를 더 여러분도 고문은 아니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. 30분 만에 목사님 조금만 계시다가 그냥 가세요. 아멘이요, 아멘이요. 자기네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목사님 차 한잔 하실까요? 내가 지금 차 마시러 왔어 지금. 아니 30분 만에 나오는 사람 있어요? 없잖아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었어. 맞아요. 여기 상징아저한테 물어봐. 30분 만에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에. 없대요 저거 봐. 상징하대 없대요. 딱 30분만. 그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요. 30분 만에 나왔잖아? 경찰들이 나한테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내가 예행 연습했으니까 전광훈 목사님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야. 아 진짜 뭘 얘기를 하려니까. 그런데 목사님 아니 이 정보가 아주 경찰들이 목사님 잘 들어야 돼.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모시다 드릴까요? 차로 나는 와 내가 눈물이 막 나 눈물이 막 저도 하셨어요. 아니 나보고 자기 차로 경찰 그 봉구창가 뭐로 나를 어디까지 가시는지 나를 모시다 준대. 그래서 아마 아니 이거는 저를 예결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목사님을 이제 이게 곧 어떤 이런 뭐가 생기지 않을까. 아니 어저께 토요일 주일날 미래적 현실 설교 들었잖아 목사님한테. 아니 나, 그런데 나는 실제 그렇게 했다니까.